공을 매섭습니다. 박찬건 다시 준비합니다. 오준성 선제를 먼저 잡습니다. 스핀으로 반격해주는 기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예. 오준성 자신의 서브권에서 자신 있게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초반엔 과감하게 나서고 있습니다. 한 점을 더 앞서 나갑니다. 오준성 스피드적인 스피드로 승부를 예. 보는 선수인데 박찬건 선수는 그 선제를 뺏기지 않는 저런 식으로 선제를 뺏기지 않는 작전들이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박찬건의 서비스 플립 공격 준비해봤는데요. 납니다. 서비스 이어집니다. 자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네트를 넘지 못해요. 한번 초반에 기세들이 한번 넘어가면 지금같이 기운이 지금같이 기운이 완전히 넘어가 박찬건의 서비스 자 한 점을 뺏어오는 박찬건이 땡겨오고 그 다음에 바나나 플릭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슬쩍 가져다 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오준성의 서비스 포인트 맞대결로 갑니다. 걸렸습니다. 이겨내는 오준성. 나이스. 그러니까 실수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밀어붙입니다. 오준. 그게 득점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저런 미스 없는 플레이가 중요하거든요. 예. 벗어납니다. 박찬건의 공격 빠져나. 박찬건 선수는 뭔가의 승부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들을 한 번 더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코스가 너무 이렇게. 네. 박찬건의 서비스입니다. 플립 공격 벗어나는 오준성. 감지하고 오준성 선수가 약간 망설이다가 미스가 나오는 겁니다. 예. 네. 박찬건 3구 공격 준비해봤지만. 아니요. 점수는 3대 1입니다. 앞서 있는 오준성의 서브. 백핸드 밀어봤지만 벗어납니다. 박찬건의 전문 선수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잘 될 때도 조금 조심은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미스들. 예. 네. 박찬건 선수의 서브권 두 번이 이어집니다. 랠리에서 살아남는 오준성. 만 앞으로 버텨주는지 들어가 주는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3구 공격 마무리가 되지 않았던 5대 3의 스코어 앞서 있는 오준성의 서브. 오준성! 와, 나이스! 그렇습니다. 네. 오준성의 서비스입니다. 자, 이번엔 네트에 걸렸습니다. 이후에 다시 한번 초보로 만들어주는 저런 작전들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박찬건의 서비스입니다. 아, 벗어납니다. 우리가 흐름을 한 번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쉬워할 겁니다. 예. 아하, 네트 맞고 나가버립니다. 톱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선제를 잡아주거든요. 예. 네, 정말 스마트한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슬쩍 받아보려 했던 오준성 랩입니다. 오준성의 서비스. 박찬건은 백핸드로 버팁니다. 포핸드로 밀어붙이다 전환 내기로 벗어납니다. 나이스. 100점 박찬건 스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정말 잘 버텨줬네요. 두 번의 서브권 중요한 박찬건인데요. 한 점을 뺏어옵니다. 동점 기회를 눈앞에 두었습니다. 받아내지 못합니다. 나이스. 박찬건의 점이 됐습니다. 오준성의 서비스. 자, 백핸드의 힘을 견디지 못하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오준성의 서비스입니다. 결국에는 공격력으로 매치 포인트고요. 박찬건의 서비스입니다. 박찬건 닿지 못합니다.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